Times. 네, 9월 30일 날 저 브루스 시어터에서 공연합니다. 네, 선생님이 블루스를 들으시러 많은 분들 와주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진짜 공연 소식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디테일하게 한번 더 홍보를 하시죠. 저기 석대입구 앞에 이제 블루스 시어터 있는데 네네네. 거기 정기 공연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퍼토리가 좀 늘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네네. 이번에 이제 풀로 네, 그냥 풀로 오리지널 곡도 한 5, 6곡 있고요. 네네네. 네, 뭐 커버곡도 한 10곡 있고 해갖고 이번에 드디어 완전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오시면 좀 볼만하실 겁니다. 완전체의 김병호 밴드 볼 수 있다. 예. 아,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소식이네요. 네, 블루스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블루스 시어터에서 열리는 김병호 완전체 밴드의 공연을 보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요즘 공연하실 때 주력 기타는 뭘로 쓰고 계신 거예요? 57이죠. 아, 역시 57이요. 역시 57이죠. 57이랑 57이랑 텔레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쓰는데 처음에는 좀 뭐 앰프가 어떨지 몰라서 그 좀 이펙터를 좀 갖고 왔었는데 뭐 앰프 이제 마샬도 있고 하니까 5150도 있고 하니까 그냥 아. 그냥 푹 꺾고 그냥 푹 꺾고 거의 무슨 이렇게 쓰면 정말 무섭게 찌르시네. 이렇게 너무 무서워. 이건 너무 무섭잖아. 이건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잡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잡고 네, 꺾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블루스 시어터에서 열리는 공연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은총 씨는 이제 곧 또 해외 공연을 하러 나가시잖아요. 네네네. 아주 공연이 아유. 지금 난리가 났네요. 그러네요. 지금 버즈비에서 공연 난리가 났네요. 네, 은총 씨는 이번에는 이제 바로 어디로 제일 먼저 입국을 하시나요? 제일 먼저는 역시 멕시코. 멕시코부터. 멕시코부터 해서 제가 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멕시코부터 남으로 네, 이렇게. 뭐 남인지 모르. 그렇겠죠. 뭐 네, 중미에서부터 남미 뭐 쪽으로 이렇게. 아르헨티나. 네. 에서 끝나나? 아르헨티나에서 뭐 끝나겠죠. 제일 네. 남쪽에서. 네. 중간에 뭐 볼리비아도 가시고 페루도 가시고 그렇죠. 그래서 높은 나라만 가시네요. 볼펜칠 그쪽에 이제 힘든 나라들 가면은 그 산소 마스크 있는 네. 그 숙소에. 네. 아니 그 멕시코 여행 처음 가신 분들도 되게 좀 처음에 많이 당황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당황했던 게 뭐 멕시코 아무 이 지대가 높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계단을 한 그 20개? 2층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랬는데 뭐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 안 했고 여기도 그 너가 사는 데보다 해발이 몇천 미터가 일단 높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거기는 좀 있으면 적응을 할 수 있는 높이여서 괜찮은데 이제 볼리비아는 애초에 아예 적응이 안 된다. 적응 불가. 고산병 바로 그냥 온다. 고산병이 걸리면은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라. 비행기 타고 딴 나라를 가든가 맞아요. 도망가야 되지. 고산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메시가 축구를 못 하게 되는 나라인데 네. 뭐. 못하겠죠? 메시 깨고 볼리비아랑 국대랑 붙었는데 이제 볼리비아가 이기는 네 그렇죠. 메시가 축구를 못하게 되는 나라 네, 네 볼리비아입니다. 네, 선생님 거기서 뛰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뛰고 숙취 숙취 선생님은 블루스 시어터에서 은총 씨는 이제 높은 또 남미의 네, 각 국가들에서 공연 잘하고 오시고요. 저는 그동안 스튜디오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집에 좀 가 집에 좀 아유 네. 집에 가야 되는데 본가 좀 들어갔다 오세요. 아 네, 네. 가서 좀 쉬다 오겠습니다. 네. 네. 가 계신 동안 멕시코 갈 때 산디마스도 한번 갔다 와. 아 그래 맞아요. 멕시코 산디마스가 저기 미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죠. 맞아요. 맞아. 아 저 이번에 또 11월에 미국을 가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 또 그때 가죠. 캘리포니아 가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가니까, 가니까 제가 뭐 산디마스 근처 가면 아 여기가 산디마스구나. 멕시코 산디마스랑 미국 산디마스랑 다 갔다 오는 걸로. 아 네. 그래요. 그러면 가서 쌍디마스 거기 거기 일단 오토바이 정비소 누나가 있는 점 찍어보고 오토바이 정비소 가봐. 아 오토바이 정비소가 있는데 사진 찍어오고 네. 그럼 이제 거기 정비한 누나가 있으면 사진을 꼭 같이 찍어야 된다고 같이 내가 네. 당신을 한국에서부터 얘기를 하고 온 사람이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인트로가 또 이상해졌죠. 네. 네. 자, 블루스에서 시작해서 쌍디마스로 끝났어요. 네. 좋습니다. 자, 공연복이 터지는 건 참 좋은 일이죠. 두 분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계속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샤벨의 프로모드 쌍디마스 스타일 1 HH 플로이드 로즈 메이플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스타일 1 모델들을 비슷한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첫 시간에 우리가 일단 했던 모델이
똑같은 스펙인데 네, 지판이 에보니. 에보니. 얘는 메이플. 그냥 이 네. 차이밖에 없습니다. 네. 메이플도 통넥 아니고 잘라서 올린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 똑같은 메이플이 있었는데 그거는 탑이 있었어요. 탑이 퀼티드 메이플 탑. 네. 그 퀼티드 메이플 탑이 있었던 모델이 76.67. 지난 시간에 에보니 지판이었던 게 76. 네. 그러면 이번에는 메이플 지판인데 퀼티드 메이플 빼고 좀 더 플레인한 느낌으로 우리가 한번 험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64만 9천원에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6kg, 두께는 43mm, 12프레디 뚤레는 77mm입니다. 색상은 지금 쉘핑크 색상인데 매트 블루 포레스트하고 스노우 화이트 모델은 지금 품절이고요. 네. 쉘핑크만 남아있어요. 엘더의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된 바디고요. 네. 메이플 4개, 핸들 오브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샤벨의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앞쪽으로 돌아와서 플로이드 로즈의 1000 시리즈 락킹 너트의 너트 너비는 42.86mm입니다.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혼합 공률, 네. 305mm에서 406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 프렛은 22 전보 프렛에, 픽업은 역시 세이머 덩컨의 픽업 세트죠. 브릿지의 JBTB4 4개는 59 SH1N입니다. 컨트롤은 이게 스플릿이 있어가지고 3개 3개씩 들어가죠. 기본 상태에서는 3 포지션 1에 브릿지 픽업, 포지션 2에 보스 이너 코일, 포지션 3에 넥 픽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이 들어가면 포지션 1에 브릿지 아우터, 네. 포지션 2에 보스 아우터, 네. 그리고 포지션 3에 넥 아우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고요. 착하네요. 원래 보통 핑크는 상남자일 확률이 높은데 네. 얘는 오늘 처음으로 그렇습니까? 상남자가 아니네요. 네, 핑크인데 좀 순한 맛. 네, 순한 맛. 넥 재질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아직 요거 안 했습니다. 안 했군요. 아, 스플릿을 네. 안 했군요. 얘는? 알았다. 누군데? 옆집 서핑 가게에서 일하는 남자인데 오토바이 누나를 좋아해. 짝사랑하고 있어. 아 핑크핑크하네 스토리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봤다가 대충 애가 좀 순하거나 좀 수치로 많이 타고. 얘는 순해. 미리 써놓을까요? 좀 기니까. 서핑 가게에서 일하니까 막 키도 크고 몸도 좋고 막 이런데 좋은데? 애가 순해. 애가 순해. 그렇습니다. 마샬. 확실히 많이. 음이 잘 들리는 건 잘 들리는 거지 세진 않잖아요. 네. 선명해. 선명해. 네, 분리도가 되게 좋네요.
응, 잘 나네. 잘 나네 이런 것도. 좋다, 이거. 좋아요. 네. 그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벨 톤은 안 나오네요. 아, 그 쨍한 하이의 그 톤은 안 나오고 역시나 조금은 어둡고 네, 무거운 맞아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좋은데 이번 샤베 시리즈 중에 지금 일단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네. 예전에 우리가 그 상남자의 핑크, 뭐 네. 스테로이드 핑크, 핑크색 가방을 든 헐크 이런 거 전부 다 샤베에서 했던 애들이에요. 다 상남자였는데 아니, 얘만 잠깐, 좀 순해. 제가 뭐라고? 뭐, 상남자의 핑크. 아 이건 알겠고. 네, 그 있잖아요. 그 예전에 있었던 스테로이드 핑크. 스테로이드 핑크. 핑크색 가방을 든 헐크 뭐 이런 거. 핑크색 가방을 든 헐크네. 말도 안 되는 안주평대 진짜 많았죠. 아, 이 메이플이 맞아. 맞아요. 메이플. 좋습니다. 야, 이게 네, 이게 떨어지겠네요. HHFRM이 마샬의 M인 것 같다 야, 이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좋네요. 네. 윤총 씨는? 아 저는 네. 그 이게 예 네. 험엄인데 네. 그 가장 좀 많은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짜임새의 조합의 험엄 기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험엄이 예전에 이제 뭐 PRS 기타 아니면은 사실 네. 좀 올라운드로 좀 가기 힘든 그쵸. 포지션 기타들이 많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덩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물론 이 지금 EQ 때가 이제 약간 좀 밑으로 내려온 건 있어요. 그래서 그 벨톤은 좀 잘 나지 않지만 그거는 뭐 어떻게 앰프 이렇게 EQ 조정해서 좀 잡으면 될 것 같지 않나. 다크 벨톤으로 쓰죠. 네. 네, 근데 또 스플릿 톤에서 만지면 금방 만질 것 같긴 해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이나믹스 6 정도 나오니까. 예. 네. 쓰임새가 요런 용으로 하나 구비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얘가 제일 밸런스 좋은 네.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그 옆에 서핑 서퍼 총각. 아, 서퍼 총각이 네. 역시 밸런스가 좋네. 네, 성격도 좋고 몸도 좋고. 잘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가 좀 아. 이거 썸네일이네. 야, 이거 선생님이 기타 배워 이거 지금. 미치겠네. 서핑 병원 선생님.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럼 문정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딸기 크림 오레오. 딸기 크림 오레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그 정비 누나를 좋아하는 서퍼 가게 남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수줍음은 많지만 일은 잘한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 일은 잘해 셌다. 네. 아, 일을 오늘 일을 잘한다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6점 네. 나왔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0입니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79점. 평균 점수는 78.33이 나왔고요. 네. 이 지금까지 했던 험험 플로이드 로즈 중에서 에보니 모델이 76, 네. 메이플 지판인데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간 모델이 76.67. 그래서 이게 험험 모델 중에서는 지금까지 제일 높은 점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8.33이었고요. 이게 다 진짜 괜찮나봐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끝나고 나서 잘 안 치우고 계신데 이게 손에 감기니까 계속 주질 않고 계속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아까 치면서 느꼈는데 뭐 소리도 소리인데 그 넥감도 되게 편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색이 주는 힘이 있을까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똑같은 모델인데 디테일이 조금 바뀌어요. 똑같이 엘더의 메이플이 올라간 험험 모델이거든요. 네. 플로이드로즈 있고 근데 가격이 199만원으로 가는데 뭐, 이유가 뭐냐면은 이 피니쉬가 오일 피니쉬가 일단 적용이 돼서 피니쉬가 네.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픽업에 세이머 덩컨의 풀 슈레드 SH10B랑 알리코 2 프로 APH1N 세이머 덩컨의 픽업 세트가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JBTB4와 SH1N에서 바뀝니다. 이걸로 어. 그래서 요게 조금 사운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과 요거에 딱 픽업을 비교해서 듣기 네. 가장 좋은 지금 셋업이라 이렇게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커스텀 쉐이머네요 이거는? 그렇죠. 픽업에도 지금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그냥 세이머 덩컨으로 나와 있는데 커스텀 세이머 덩컨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좀 가격대가 올라가고 오일렉에서 또 가격대가 좀 올라가고 해서 199만 원까지 갑니다. 사사프라스와 같은 가격. 네. 네, 다음 시간에 마저 험험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은총 씨가 네.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